뭐 여러 현안 중에 좀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교 체제 개편 문제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 문호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중학교 내신 한 60%대 초반대가 커트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학교 3학년 10명 가운데 6명만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우리 김광수 교육감의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커트라인을 10%로 높였다고 하게 되면, 약 600에서 한 700명 정도, 그렇죠. 그 사이의 입학 정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도 현재 29.4명인데, 결국 한 32명대로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님이 공약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 그랬어요. 네, 이 정책과는 알겠습니다. 역행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 커트라인을 60%에서 70%로 확대하려고 하면, 어떤 간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전환시키거나, 뭐 특성화를 일반으로 전환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문제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한 가지가 생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주시 평준화 지역에 10%를 증가시켜가지고 약 700명의 학생을 더 진학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에 따른 반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입학하는 학생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전임 우리 이성문 교육감님 경우는 어떤 간에 지역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했고 현재 대입 진학 상황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우리 오승식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서귀포 지역의 대입 진학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세화고등학교도 그렇고 한림고등학교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만큼 평준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곳이 전국적으로 없다고 지금 네,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면 제주도 그 교육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뭐 교육감님께서 얘기한 그 내용만 가지고 될게 아니라 근본적인 고교 체제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약 55.6% 정도가 제주시 동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 학생들이 이쪽으로 지금 원하는 대로 좀 전에 말씀한 대로 다 수용을 하게 되면 블랙홀처럼 읍면 지역 그렇죠. 고등학교는 이쪽으로 빨려들어서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 구조를 보거나 여러 가지 제주도 상황에서 볼때 읍면 지구를 살리지 않고는 딱 제주도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지금도 사실은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동지역에 오기 위해서 사교육도 유발되지요. 그다음에 뭐정 불법적으로 뭐 이제 거주지도 이동하지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그 데이터를 두고 우리가 그 고교 체제 개편을 더 확실하게 좀 논의하고 해야 된다.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근본적인 좀 체제 개편이 좀 필요하다는데 뭐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지금 일부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제주고, 뭐 제주 여상이 뭐 동문회를 중심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중앙고등학교가 오는 2027년을 목표로 현재 이제 특성화 학급을 모두 없애고 이제 100% 보통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동현 먼저 저는 그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신중해야 된다. 접근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 제가 한번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 비율이 한20.5% 정도가 되고요.
전국적으로요? 우리, 예, 전국적으로. 예, 예.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6개 학교가 특성학교라서 한 20% 정도가, 20%가 됩니다. 비율상으로는 거의 저는 같다고 봅니다. 예, 비슷하네요.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제주도의 산업 구조, 예. 산업 수요, 예. 또 인력 구조 등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해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이 비율이 조금은 낮아져도 괜찮지 않겠나. 지금보다? 예, 예. 지금보다 조금 낮아 괜찮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뭐 성산고등학교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네. 성산고등학교가 지금 일반고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다시 또 특성화고등학교로 네. 이제 전환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뭐 추진하고 네. 있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만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참 특성화 비율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어떤 간에 조금 낮아져도 좀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그 전환을 요구하는 주된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표가 나와 예, 표를 네. 보시게 되면 그 취업률 현황이에요. 예, 취업률과 진학률이거든요. 예, 보면 제주고등학교라든가 제주여상이라든가 보면 뭐 취업자 수는 얼마 안 됩니다. 대신 진학률은 예. 대단히 높고요. 그런데 예. 취업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취업률도 높고 진학률도 높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 졸업을 해서 취업한 학생 수는 대단히 낮습니다. 제주 고등학교는 뭐 한 74% 정도 되고요. 제주 여상은 한 78%가 되고 있는데 예.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동문들이 볼 때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그 얘기들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예. 아마 제주 고등학교에서는 그 일반고 전환을 위한 추진위원회 그 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제주 여상고에는 여상고는 지난 6월 19일 날에 학교 발전 미래 포럼을 좀 열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동문들은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학교 선택권을 달라. 예. 현재처럼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견 좀 다르더라고요. 예. 예. 학부모님들은 좀 중간적인 입장으로 직업반도 있고 대학 진학반도 있는 보통반 예. 추가를 좀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좀 다른 얘기를 내놓고 있어요. 예. 뭐냐면 예. 제주 여자 상업고등학교의 학과를 재구조화해서 학교를 발전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제주특별시 교육청에서 지금 신제주권 여중고 뭐 신설 전환 네, 이전에 따른 네. 그런 그 타당성 용역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마 기다릴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오승식 교수님. 사실 그 우리가 그 특성화 고등학교의 그 일반 고등학교 전환은 예. 뭐 오래전부터 계속 시도되었습니다. 그렇죠. 뭐 서귀포 지역도 그렇고 제주 지역도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 취지가 이젠 퇴색되었다. 많이 퇴색됐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학 상황을 봐서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뭐 맞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타당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어떤 그 취업을 하기 위한 그 학교 선택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지금 현재 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예.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을 사실은 그 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뭐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여상 제주고등학교,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좀 전에 그 우리 취업률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성과를 얘기할 때 자꾸 우리 취업률에 매몰되기 때문에 예. 예. 특성화고등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우리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주도 현황을 볼 때 특성화고등학교를 취업률로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예. 이제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그 특성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보통 특성화고 하면 취업률과 예. 그렇게만 보면 예. 지금 제주도 상황은 기업체도 많지 않죠. 그다음에 우리가 양질의 취업체도 모자라죠. 예. 그래서 애들이 그걸로만 봐서는 학교 존재 이유를 우리가 말할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은
예술고등학교에 개인 레슨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특수고등학교도 소인수 학급을 만들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들처럼 개인 레슨하는 형식의 좀 그 아이들이 그 교육을 하면 예. 기업체가 원하는 아주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급당 학생 수도 더 줄여주고 특별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성을 해야지 특수학교 취업률 몇 프로니까 뭐 교육을 못했다고 하면 이건 뭐 헤어날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수학교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눈이 뭐 마치 학력이 좀 낮아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제주도 경제의 구조를 선순환시키는 이런 인력을 양성하는 훌륭한 그 학교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처럼 전환의 목소리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환을 요구한 학교에는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 지역사회의 어떤 의견을 청취해서 아주 이건 심사숙고해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과거에는 좀 불편하지만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학과 개편도 해보고 학교 체제도 개편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학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양한 여기 조직 그 구성원들이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학교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원하는 곳은 사실은 뭐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고로요? 예. 네. 이런 가운데 우리 김광수 교육감은 지금 예술체육중고등학교 신설을 지금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예술고로 지금 뭐 애월고 함덕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뭐 일부 좀 부작용도 있다 이런 얘기도 뭐 여러 듣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예술체육중고등학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오성식 교수님. 예. 사실 이게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예술고등학교든 체육고등학교든 지금 함덕 그다음 애월이 지금 상당히 어쩌면 그 학교의 지금까지 어떤 그 발전 그 사를 보면 지금이 가장 어떤 활발하게 교육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함덕이나 애월이 예술학급을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이것이 면밀하게 분석돼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뭐 애월 그 예술고등학교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뭐 어느 도민 누구가 뭐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함덕고등학교나 애월고등학교가 그 안고 있는 문제점 그 다음에 대책이 뭔지를 놓고 그 다음에 예술고등학교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한간의 소문처럼 어느 학교 어느 한 학교를 예술고등학교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 다음 그 지금 두 학교 중에 한 학교는 그러면 다시 원위치 될 것인데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자꾸 그 한 학교 내에 예술학급의 지원과 일반학급의 지원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예술고등학교 지원처럼 일반학급도 지원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자꾸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지 체육학급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녀고등학교 체육학급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예.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술 체육고등학교를 지어야 될 것이지 않는 방향을 놓고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을 던져놓고 이게 예술고등학교를 해야 될지 체육고등학교를 해야 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아마 강동우 의원님이나 우리도 그 예술고등학교라든가 체육고등학교 도외에도 시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예. 그때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쩌면 제주형이 상당히 좋다. 지금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예. 과거처럼 지금 우리가 그 타시도 있는 모형처럼 가는 게 제주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런 모델로 성공하기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교육적 낭비가 있지 않느냐. 뭐 그것도 뭐 그분들이 우리 앞에 조언하는 것이지 뭐 꼭 그 정해진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걸 놓고 앞으로 꾸준하게 좀 그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정말 그 예술고등학교라든가 체육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예. 위해서 체육고등학교가 필요하고 예술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방향이 좀 제시되어서 논의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면밀히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예, 그렇죠. 된다. 예. 예, 뭐 예. 예술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대중예술고등학교 같은 게 요즘 유행입니다. 그렇지만 그 서울에서 하는 얘기는 제주도가 수도권과 멀어 있어서 그런 거는 성공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제주도는 제주의 것만을 위한 예술고등학교가 탄생한다고 하면 체계적일 수 있다. 막 이런 논의를 갖고 우리가 넓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그 함덕고등학교하고 애월고등학교 운영상이 그런 뭐 부작용이라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에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잖습니까. 네. 함덕고등학교나 애월고등학교는 네. 보통과도 있고 특수목적 학과인 네. 음악과 미술과도 있는 입장이 되어서 참 그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 입장에서는 참 어렵겠다. 왜냐하면 보통과의 교육과정이 있고 그렇죠. 음악과 미술과의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간에 통합학교 형태로 운영이 됨으로써 학교 운영에 상당히 좀 학사 운영을 하는 데는 애로점이 좀 많이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지난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애월고등학교 함덕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승진님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까지 한 7, 8년이 되었지만 학사 운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아, 지금 현재까지는 말씀을 좀 네. 제가 들은 점이 있습니다. 다음 현실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애월고등학교 미술과인 경우는 대학 진학 상황도 상당히 좋고요. 또 학생 지원자 수도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함덕고등학교는 음악과이기 때문에 전통과 대중 이런 그 차이점에서 조금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학교장이 학교 운영하는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 학생 이제 동문들이라든가 좀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애월고등학교든 함덕고등학교든 음악과와 미술과에 대한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보통과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 운영비는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없는 예. 것이죠. 이에 따른 약간 이거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동문회 차원에서는 현재 두 학교 동문회에서는 크게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학부모님들이 좀 아까 걱정하는 상황 아까 우리 오승진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양 학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전환할 것인가. 전환을 해버리면 그 학교는 다시 일반고로 전환이 되든 다른 형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 모집과 관련돼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그 결과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저 역시도 우려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특성화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으로 좀 IB 정책을 네. 좀 여쭙겠습니다. 이성문 교육감 체제에서는 중점 육성됐지만 이제 김광수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우리 강동우 의원 먼저 하실까요? 예. 예. 지난 그 6월 21일 날 교육부에서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IB 교육을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1차 추경 심사할 때 보니까 교육부에서 특기가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신청한 대로 IB 준비학교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 있는 그런 내용도 봤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이주호 장관님이 IB DP 학교인 이제 표성고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수업 참관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깊게 보는 것은 이주호 장관님 말씀 중에 평가 방법입니다. 한국형 IB 네. 평가 방법을 좀 모델을 단계적으로 이제 연구해서 도입하는 그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그 말씀도 좀 있었고요. 그 와중에 그 국회에 하태경 의원이 있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6월 30일 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예.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제주도의 서귀포에 있는 위성근 의원님도 공동 발의를 했더라고요. 포함했네요. 예, 예.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국제공인교육과정, 즉 IB가 되는 거죠. 예. 예. IB 교육과정을 과정의 이수 성적도 대학 입학 전형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이제 부칙에 보니까 또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7년까지 이 법률안이 그렇죠. 어떤 간에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법률안이라고 하는 게 발의했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 이것은 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이주호 장관님이 표성고등학교를 방문한 사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하태경 의원님과 유성근 의원님이 발의한 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제주의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시사하는 점이 대단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비 교육은 공교육 강화는 맞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 하고 특히 우리 전임 이솜 교육감 때는 지역 균형 발전이거든요. 우리 뭐 오승숙 의원이 지역구인 뭐 표선명과 성산읍에 무려 11개 학교가 있었습니까? 예. 뭐 제주시에는 이제 제주 북자 한 개 학교만 있습니다만은 초등교육 아이비 초등교육 과정인 PYP라든가 중등교육 과정인 MYP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특히 원도심 학교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예. PYP나 MYP를 좀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특히 제주시 원도심 지역에 제주 북초만 있습니다만은 한 개 학교 정도 더 있고 또 중학교도 하나 정도 있어서 표선면과 성산면에 있는 아이비 학교에서 익힌 선생님들이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갖고 제주시도 전파하게 되면 제주시 원도심 학교도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아이비가 도입될 때 우리가 수업 방법 개선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그 평가 방법 개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표선이라든가 성산지구의 초중학교를 보면 상당히 달라진 게 예. 눈에 띕니다. 사실은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라든가 토론식 수업이라든가 독서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근데 교육감님께서는 들어와서도 초중학교는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겠지만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더 이상 확대는 없다. 그 원인은 대학 입시 때문이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왔을 때도 사실은 좀 전에 우리 강동 의원님이 거론해 주셨는데 상당히 큰 의미를 두면서도 명쾌한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 이게 어쩌면 우리로서는 큰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대학 입시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 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달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아이비 문제 때문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 일본 국가적으로 예, 교육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쿄와 홋카이도 지역을 갔는데 거기는 제주형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전체 학생들 중에 원하는 학생들만 학급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대학과 협업을 해서 해외 대학 진학은 물론 그 지방에서도 지역에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모든 학교가 지금 대구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일부 학생들만 하기 때문에 아이비에 동의하지 않거나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도 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시사점을 가지고 좀 준비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즉 그 성산이라든가 표선지구를 보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만은 이 교육 때문에 이주해온 인구도 예, 많이 예, 늘었고요.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다음 상권도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아주 살아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그 주민들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에 그 며칠 전에 서귀포시를 교육 국제화 특구로 교육부에서 예, 지정을 예.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비발 표선 성산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영어 교육도가 도시가 있는 그 대전까지 그 동지역까지 전부 포함해서 한번 요 교육 과정을 좀 확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고등학교인 네. 경우에는 교육감님이나 모든 분이 우려하기 때문에 조금 그 유보적인 입장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평가 방법 개선을 어쩌면 우리가 원래 시작할 때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제주가 그 제주의 그 아이비 모형 뭐 이걸 만들어낼 그 계획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어쩌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육국제화 특구인 경우에는 지자체 협력이 좀 필요합니다. 교육청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 지정을 5년 동안 했는데 5년 동안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받은 교육청도 성공 의지를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교육 어떤 그 특례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구 지정, 연구학 지정을 했지만은 어떤 성공적인 어떤 그 의지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업무를 수행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내가 이 특구 지정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좀 잘했다 하면서도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 성공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라. 의회에서도 우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IB도 어쩌면 정착이 되고 지금 추세는 지금 경기도든 서울이든 뭐 교육부든 이 대세를 좀 따르고 네. 싶어 하는 건 있는데 네. 지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돼 있고 법안도 계류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저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지금 확신도 하고요. 그렇지만 좀 전에 전제된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좀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광수 입감님이 제주대학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그렇죠.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IB 성적을 갖고는 대학 진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IB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가려고 하면 수능 최저를 삭제시켜 없애야 돼요. 예.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주대학과 협의를 좀 할 필요는 있겠다. 예. 예, 그래야 우리 표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